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요즘 제가 문제집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문제집이 끝나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전부 중등 문제집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영어 독해 문제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돼서부터는 단어, 문법, 독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한 가지가 궁금하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아이인데 문제집을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 했을 때,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영어로만 된 문제집을 풀어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독해 문제집이에요. 제가 이번 아이 겨울방학 때 독해 문제집을 두 권을 샀는데요. 하나는 리딩 튜터이고요. 또 하나는 구문이 독해다 라는 책입니다. 중학교 문제집으로 좀 대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책을 골랐어요. 그래서 예스24나 아니면 알라딘 이런 데에서 독해 문제집으로 많이 나가는 걸 찾았고요.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서도 이 문제집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리딩 튜터는 중학교 과정이 레벨 4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문이 독해다는 중학교 과정이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독해 문제집을 푸는 목적이 독해 문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도 구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독해 문제집을 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서점에 직접 가서 문제집을 레벨별로 이렇게 훑어보고 그리고 술술 잘 읽히는지 한번 살펴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잘 읽히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아주 살짝 한 두세 문장 정도 좀 막힌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을 잘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막힌 문장의 단어랑 구문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리딩 튜터는 3단계 그리고 구문이 독해다는 2단계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점에서 이렇게 훑어봤을 때도 구문이 독해다 2가 리딩 튜터 3보다 훨씬 더 조금 쉽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저도 그걸 그때 알아서 구문이 독해다도 아이한테 3단계를 좀 사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아이가 얘기를 하기를 너무 어려우면은 자기가 또 안 할 것 같다, 조금 할만하다 싶어야 공부를 쭉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뭐 본인이 공부를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놔뒀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영어에 그렇게 흥미있어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리딩 튜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리딩 튜터는요, 영어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정도 아이가 혼자 공부하기에 딱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영어 읽기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아이는 선생님 없이도 쉽게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리딩 튜터의 구성은요, 문제집, 그리고 이 문제집에 나온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단어장이 있어요. 이 단어장은 여기 옆에 점선이 있어서 떼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각 파트마다 모든 단어들이 다 나와 있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곳에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답 및 해설. 마지막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읽어도 되지만 옆에 각 지문마다 이렇게 지문 옆에 QR코드가 나와 있어서 지문들을 천천히 읽어주기도 합니다. 4. On the northeast coast of Northern Ireland, about 40,000 hexagonal columns of basalt make an amazing landscape of cliffs. This area is called the Giant's Causeway, a name that is based on an Irish legend.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QR코드를 읽혀서 지문을 듣고 이해 안 가는 단어나 문장을 옆에다가 써놓고 그 문장과 단어를 외우고, 이 정도는 아이가 혼자서도 순서만 익숙해지면은 쉽게 해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 모른다 하는 부분을 익히는 정도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싶다 하면 바로 이제부터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문제집 지문을 먼저 읽어요. 영어로 먼저 끊어 읽기를 하면서 읽고 그 문장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 제가 구문 해석이 되어 있는 답지를 보고 그 답지에 맞게
아, 이 아이가 이제 단어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있는지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답지에 있는 본문 직독 직해와 구문 해설 부분입니다. 본문 직독 직해는 말 그대로 아이가 지문을 한 문장씩 읽으면서 이제 끊어읽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할 때도 그 끊어읽기 한 부분에 구문들별로 따로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직독 직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가 뭐 아기는 300개의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을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약에 대한 단어, 이 about이란 단어를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이제 옆에 단어장에다가 단어를 쓰고 그런 다음에 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문 해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직독 직해를 한 다음 하나씩 보면서 몰랐던 그 구문 문법들을 따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몰랐던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보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게 돕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구문 해석에는 좀 어려운 말로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한자어로 나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한자어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가 좀 싫어했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것 같은데 엄마가 한번더 똑같은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짚어서 설명해주니까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약간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쉬운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 정돈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하는 말이, 한국말로 저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직독 직해를 해요. 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위역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뉘앙스 해석만 되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한번 하고 끊어읽기를 한그 구문 안에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지 그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문이 독해다라는 문제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엔 구문이 독해다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1, 중2 과정이 1하고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권 같은 경우에는 중2에서 중3까지 풀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구문이 독해다는 구성 자체가 조금 다른 문제집이랑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핵심 구문 노트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구문 문법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일반 문제집과 비슷한 부분은 이제 지문이 나와 있고 지문 아래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거는 비슷한데요. 다른 문제집이랑 다른 거는 이쪽 구문 플러스 단어 한 문장씩 확인하기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 지문에 나와 있던 문장들이 여기에 두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 뭐한 문장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따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끊어읽기를 하면서 해석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도 확인을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아까 리딩 튜터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지문을 읽으면 이제 그 지문에 따라서 제가 답지를 보면서 이렇게 답지를 보면서 직독직해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도와줬었는데 이 구문이 독해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은 밑에 각 문장마다 밑에 해석 부분이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할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문장들 밑에 해석 부분에 아이가 직독직해를 해서 스스로 쓸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단어들도 있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본인이 한 문장씩 한 문장씩 한글로 이제 써보면서 나중에 이 뒤에 보시면 답지에 이렇게 직독직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썼던 해석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주니어 리딩 튜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보셨을 때
굳이 문제집을 교차해서 보지 않아도 문제집에 써 있는 지문 그대로 영어로 써 있고 그 바로 밑에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도와주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렇게 문제집을 보고 있으면은 엄마는 어느 장소에 뒀어든지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좀 떨어져 있어도 이 답지만 보고 있으면은 아이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으니까 훨씬 조금 아이랑 거리두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문이 독해다는 뒤에 보시면은 영어 지문은 따로 안 나와 있고 앞에 지문을 보면서 자기가 한 게 맞는지 이제 직독직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집을 보고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효과적이었던 부분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문장이 길어졌을 때 정확하게 끊어서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품사들이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자, 잘 보셨나요? 구문이 독해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아이가 이제 리딩 튜터 3를 하다 보니까 구문이 독해다 2는 조금 쉽게 느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문이 독해다 2는 안 풀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리딩 튜터 4를 사가지고 풀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문이 독해다 2가 혹시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벤트성으로 책을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